안녕하세요. 저는 카마인디아 팀의 길하은 팀원이고요. 인도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마라는 단어이고 연극이나 음악, 미술 등의 예술적, 문화적 즐거움을 뜻합니다. 그 단어와 저희가 떠나는 인도라는 국가의 단어를 이렇게 합쳐서 카마인디아라고 팀명을 지었습니다. 그러니까 현지 가서 중심으로 할 프로젝트는 컬러헌팅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. 학생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현장 체험 학습을 나가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변 자연 환경을 돌아보면서 색깔들을 이제 추출해내고 추출한 색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나눴습니다. 그 중 하나가 이제 석고로 손 모형을 따고 그 굳은 석고 모형을 또 이제 채색을 할 거예요. 학생들마다 학생들이 자기 각자만의 개성이 담긴 전통 모양을 이제 하나씩 창작을 하게 될 텐데 그 후에 이제 평면 수업이 그 수업의 그 프로그램의 주제이고요. 평면화 되었던 자기만의 그림이 다시 입체로 변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. 각자 개성이 담긴 다양한 재밌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색채가 미술적 활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팀은 색채 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특히 인도는 색채적으로 정말 발달한 나라니까 이제 막 자라는 시기인 학생들이 여러 색으로 체험하는 활동들을 몸소 느끼고 다양한 색들을 바라봄으로써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힐 수 있고 정서적 발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는 특히 색채가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나라고 또 미술적으로도 정말 화려하게 색채들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에 맞는 나라가 제일 먼저일 것 같았고 인도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됐어요, 팀원들이. 이제 저희가 편성을 한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학생들도 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색채를 잘 다루는 나라에서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지에 가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는 즐거움이 더 배가 돼서 잘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